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한 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옥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는 테마들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특징주들 흐름 짚어보고요, 대형주 위주로 실적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개별 호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미국의 월가 대표 강세론자인 야데니도 9월 증시의 리스크 7가지를 짚었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또 9월에는 FOMC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리스크를 체크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외국인 기관 현금화 전략, 개인들만이 순매수라고 한 줄 평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이제 미증시도 뭐 1%대 하락을 나스닥이 좀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전일 오후장에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매도 시그널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여지없이 그냥 하락세로 좀 전환되면서, 외국인 기관 모두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교해 봤었을 때도 좀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나마 좀 21선 다리 좀 코스닥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뭐 계속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이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될 거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21선 자리 부근 거의 900선 정도가 좀 될 텐데, 여기를 일단 지지해주는지가 좀 관건입니다. 물론, 뭐, 깨더라도, 예, 밑에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시장을 좀, 예, 긴 흐름으로 좀 보시되, 이제 수익권에서는 좀 짧게 좀 챙겨가면서 제가,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 두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FNCA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연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게 종목을 좀 보유한 상태로 길게 좀 연휴를 좀 두고 가진 않을 것이다. 이래서 좀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전략을 좀 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해서 미리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뭐 전략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는데 역시나 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흐름 자체는 좀 이탈 21선 자리를 이탈하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뭐 이번 주 저번 주 해서 흐름이 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수주권에 의해서 좀 시장을 좀 바꿀 수 있는 뭐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좀 긴 뭐 연휴도 있고 그리고 FNC 회의도 있고 또 엔비디아도 역시나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좀 이제 하방세로 좀 내려왔는데 이럴 때는 이제 지지선 자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지금 뭐 당장 매수할 종목을 찾기보다는 시장에 딱히 지금 주도할 만한 주도 섹터나 주도 업종이 없어요. 테마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이제 개별 이슈로 올라가더라도 빠르게 찰시련이 나오거나 윗골이 나는 종목들이 좀 많으니까 오히려 좀 시장을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좀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평소 비중을 뭐 한 종목당 10%에서 15% 정도 가져가셨다 하면은 뭐 5%에서 한 7% 정도 절반 정도 줄인 다음에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일단 저점에서 반등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있을 텐데 뭐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전략들도 괜찮은데 역시나 좀 비중은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본격적인 시장의 좀 변동성은 다시 또 10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9월 달은 좀 천천히 좀 보시면서 일단 뭐 연휴도 있으니까 예 좀 지금 연휴 동안에 또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면은
포트에 있는 종목들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시장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 모두 매도 사인이 조금씩 잡혀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추석 연휴가 껴있고 또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관망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또 지수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개별 호재도 부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9월 장세 좀 긴 흐름으로 보는 흐름 속에서 10월 장도 미리 한번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한 주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관망하는 흐름 속에서 그 다음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승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잡아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는 테마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세 테마는 이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가 뭐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렌시스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뭐 물론 시총 자체는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상한가 들어간 상태에서 한 1,100억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 관련 로봇주로 좀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 로봇도 여전히 신고가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로봇주로 좀 자동화 물류 뭐 이런 쪽으로 좀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시총상으로는 가장 큰 대장주, 거래 대금상으로도 대장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유진 로봇이 지금 대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뭐 여기서 매수를 따라가는 거는 좀 솔직히 좀 무리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거래 대금 많이 터졌을 때는 좀 따라가지 마셔라. 그러니까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는 그래도 좀 따라가 볼만한데 신고가 자리에서 거래 대금 터지는 구간에서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진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매매를 하셔야지 그나마 좀 재상승 때 수익을 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도 강연회가 있는데 온라인 강연회가 있는데 그때 이런 차트적인 부분과 이런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는 뭐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릴 거고 뭐 오늘 8시에도 제가 방송 출연이 있는데 뭐 그때도 잠깐 이런 강의식으로 좀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이용하신다면은 테마주를 지금은 뭐 매매해서 수익을 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을 좀 알고 계셨다가 시장이 좀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이런 테마주 장세가 왔었을 때 그때 한번 배웠던 거를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좀 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좀 거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레시스 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역시나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또 조정을 좀 받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런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부분 다 로봇주들이 좀 상승세가 좋긴 했는데 갑자기 10시 이후로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찰시선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많이 단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치고 빠지는 단타성 물량들이 좀 많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고점에 따라가는 매매, 특히 이제 이렇게 직접 고점 뚫어주는 자리에서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쉬는 게 낫다. 아니면은 매수한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현금화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이라도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긴 한데 오늘 이렇게 신고가 자리 뚫어줬지만 역시나 또 차익실을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조정 이후에 좀 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고점 신호가 떴었을 때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좀 5장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지지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로봇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한번 싹 돌았고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후장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후 눌림목을 줄 시에 언제 또 공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공략 지점들을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가격적인 전략대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섹터가요. 저희 당뇨병 관련된 섹터가 이번 주 강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디까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동제약에서 위고비 계열의 당뇨병약 개발 임상 승인이 허가가 났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긴 해요. 일단 임상 일상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일상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도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뭐 이슈로 좀 상승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의 일단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한번 나왔을 때 비슷한 흐름의 주가가 좀 나올 수 있다. 물론 다른 이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뭐 위고비 계열의 비만, 당뇨 쪽 치료제 한 기대감인데 어떤 종목이 됐든 이렇게 한번 급등한 시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슈가 되더라도 급등하는 시세가 자주 연출된다. 이거는 이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직전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구나라는 거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제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 시세가 좀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앞선 이 매물대 자리를 다 소화해주는 모습인데 어제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앞선 매물대에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해주고 이런 자리를 지지해주기만 해도 지금 14,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런 자리만 깨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오늘 이제 거래대금 많이 좀 들어왔잖아요. 6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유지가 됐었을 때는 재상승 가능하다. 예. 내용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치료제 부분이 아직까지는 하반기에는 계속 봐야 될 이슈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로봇 같은 테마도 뭐 성장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미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비만과 당뇨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료 AI 쪽도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좀 몇 가지가 좀 없어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근데 그중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인데 뭐 일동홀딩스는 이제 시총이 좀 낮아요. 일동제약에 비해서 시총이 좀 낮아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시총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승률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차트 모양에 대한 패턴은 좀 비슷하죠. 아까 일동홀딩스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좀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전에 매물대를 좀 소화해주면서 상한가 들어갔죠. 근데 어제 시간 외로는 약간 좀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동홀딩스의 흐름을 좀 보고 일동홀딩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와준다면 일동제약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이 좀 나올 것이다 좀 봤는데 거래대금 보시면 오늘도 많이 터졌어요. 오늘도 지금 아침 11시 이제 되는 시간에서 1,500억 정도 터졌으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지를 해주는지가 중요해요. 가격적인 면에서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를 지지해주거나 직전에 저항대 라인 대략적으로 한 2만 1,000원. 그러니까 2만 1,000원에서 2만 원 정도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는 일단 생각을 해두고 일단 뭐 오늘처럼 이제 거래되고 크게 터지는 걸 봤었을 때는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은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줄었을 때 어느 정도 매매하실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좀 줄었을 때 그때 타점을 노리신다면은 충분히 한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매매 패턴에 대한 뭐 교육 내용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말씀 좀 드린다라고 했고 뭐 오늘 8시 방송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위구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재료로서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로 문을 잠궜고 오늘도 좀 분봉상에서는 밀리는 흐름이지만 14,000원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만 잘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가격적인 매매 전략은 토요일에 무료 방송을 또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참여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오픈 채팅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번 주 주말 무료 방송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의료 AI 관련된 섹터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짚어보고 있죠. 또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의료 AI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신약 개발 쪽으로도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예, 진단 쪽, 예, 루닛이 일단 대장주 역할을 좀 했어요. 근데 어제 시간외로 루닛이 좀 밀렸었는데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왔던 거는 어제 시간외로 밀렸었던 내용 자체가 조금 예, 뭐 크게 악재는 아니었어요. 일단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좀 매각하는데 이분이 좀 개인 예, 뭐 가족 간의 일로 안 좋은 일로 지분을 좀 나눠야 되는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매도한 거라서 뭐 그렇게 예, 악재는 아니라서 좀 저는 오히려 좀 밀렸으면은 예, 좀 크게 밀렸으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고요. 오늘 아침에 또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루닛이 예, 미국 가이던스 헬스 가던트 헬스 예, 암 진단 제품 국내 유통한다 예,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호재가 예, 나오면서 이 악재를 덮는 뭐 악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어쨌든 뭐 급등 시세가 좀 나아졌는데 이 종목은 예, 이제는 좀 뭐 실적적인 면에서 기대감을 갖고 봤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아마케가 싱가포르에서 좀 열리는데. 요거에 대한, 여기서도 이제, 뭐, 유닛스코프에 대한 결과, 임상 결과라든지, 뭐,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들을, 좀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종목을 봤는데, 그 기대감에 의한 내용들이 다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는 더 기대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의료 AI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게 지금은 루닛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도 루닛이 1등이고 그리고 해외 매출이 대부분 잡혀져 있는 게 루닛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국내 쪽에 많이 매출이 좀 잡혀 있는데 루닛이 왜 대장주로 매출이 가장 높냐면은 대부분 해외 매출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루닛이 이제 재료 소멸로 좀 밀렸을 때는 다른 예, 뭐 AI 진단 쪽이라든지 이쪽이 좀 밀릴 수 있어요. 물론 신약 개발 쪽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흐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하락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부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일단 뭐 반등 시에는 일단 비중 축소라든지 일단 수익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루닛이 지금 끝난 종목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호재 내용들이 일단 가격에 많이 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만 원에서 저는 25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단기간에 이번 주 안에 벌써 이 17만 원에서부터 25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급등 시세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고점에서 나왔을 때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거나 눌림목 자리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호재가 좀 나와야 돼요. 이미 이제 호재 내용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 또 뭐 대형 비파마들의 이제 계약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대형 병원과 다시 한번 뭐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고 지금은 이제 매수하신 분들 이제 차익 실현 나온 그런 시기니까 차라리 좀 예, 다른 AI 쪽을 좀 관망 다른 AI 쪽을 주로 좀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대장주는 루닛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에는 두셔야 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슈로 갈 수 있을 만한 의료 AI 쪽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의료 AI 섹터에서 단연 대장주는 루닉과 뷰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 가든트리빌의 기대감 속에 그동안 오른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또 재료 소멸 가능성도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루닉이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준다면 다른 의료 AI에 관련된 섹터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의료 AI 관련된 섹터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또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요즘에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이 저희가 8월 31일 공략주였는데요. 어제 이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 속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을 노란톡방 통해서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어제 또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9%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후 대응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JW 중해제약은 이제 수익 관련 수익을 판매하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인해서 하반기 매출 상승 거기다가 거기에 따른 이제 라이센스 아웃 했던 그 데이터들이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봤고요. 일단 상승한 이후에 여전히 좀 추세가 그렇게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20일선 자리를 계속 터치하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계속 20일선 자리를 못 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도 한번 좀 안착을 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를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일단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이번 주까지는 계속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일선 자리가 안착이 된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 초 월요일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되 20일선 자리를 못 넘고 좀 밀린다면은 그때는 일단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고 나서 다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테마주를 좀 잘 드리지 않는데 이런 시총 작은 회사들은 잘 드리지 않는데 오늘 이제 흥구석유를 좀 드렸었던 거는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 사우디에서 감산은 이제 3개월 정도 더 연장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WTI 선물 가격이 거의 한 87불 정도, 88불 요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슈가 됐었을 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테마들이 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오늘 시초가에서 좀 밀렸던 거는 전이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 윗골이 되면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손절하고 좀 나오는 것도 있어서 오늘까지는 좀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 WTI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90불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랬을 때 일단 유가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정유주들이 있는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좀 약세를 좀 그렇게 크게 상승이 좀 안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좀 이렇게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좀 테마성을 띄고 한번 강한 시세가 나왔을 때는 좀 기대 이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진 않고 비중을 좀 작은 한 5% 정도라면은 충분히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같은 경우에는 90불대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불대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지지만 좀 나와준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오늘 시가 부분이라든지 최소 좀 5,900원 요 정도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 고점 자리를 좀 뚫었기 때문에 여기 앞서 매물대 자리를 어느 정도 지금 소화해 줬기 때문에 아까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처럼 이런 앞선 매물대 자리를 소화해주는 자리가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고점이 한 6,5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까지는 좀 드렸고요. 또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데 또 오후장에도 잘
버텨주는 예, 우상향하는 종목들 아마 좀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무리하게 매매를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좋은 종목들 좀 골라놨다가 이제 시장 상황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와줬을 때 매매할 수 있을 종목들 좀 찾아놓으시고 그때 이제 매매 가점으로 볼 종목들은 제가 또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오후장이 됐든 또 내일 아침이 됐든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의 감산 속에 국제유가가 지금 9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작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유주의 흐름을 비롯해서 흥구 석유의 매매 전략도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오픈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한 줄 뜨면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네 글자 누르고 돌아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면밀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은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특징 시그널부터 바로 첫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시그널부터 잡아보시죠. 네, 오늘 알아볼 특징주들은 로봇주들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하반기 IPO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오늘 전반적인 이슈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왔던 대장 1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기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BB테크는 엊그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월요일에 이제 이 포스코와 함께 이런 이슈 속에서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입니다. 휴림 로봇도 오늘 1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일 이렇게 좀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우선 보면은 로봇주들이 연일 강세예요. 특히나 레인보우 같은 경우 올 초부터 해서 삼성전자 쪽에서의 3자 매장 유상증자 직후부터 해서 지속 상승을 좀 하고 있다가 4월, 뭐 5월, 6월, 7월 한 3, 4개월 횡보한 이후에 다시 재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자면 오늘 뭐 SPG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일전부터 해서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었고요. 새로운 또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간 좀 주저앉아 있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 불을 지핀 거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두산 쪽에서 이미 먼저 7월 말부터 해서 큰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슈가 나왔었던 것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이슈고 이번 달 아마 다음 주부터 기간 수요 예측 시작해서 그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그때 한 20일경 해서 아마 개인들, 일반인들 청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가가 언제까지 갈지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 뭐 테마들 살펴보자면요. 오늘 굉장히 특히나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요.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에코프로 라인들,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한번 같이 보시면 추세가 깨졌어요.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오늘 30만 원 이탈해버리면서요. 29만 원 초반대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주들의 대장격이라 할 수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 수급적인 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르륵 빠져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량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다시 어디로? 네, 로봇주들로 이동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요. 특히나 또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전자들이 싹 끄집어, 수급을 끄집어 땡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약간 중형주 쪽에서 특히나 테마성으로 볼 때는 2차 전지 쪽에 따라 들어가셨던 테마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 자체가 이제 정리하시고 로봇으로 가는 현상들, 또 딱히 마땅한 테마가 또 안 보이다 보니까 두산 로봇의 상장 이슈까지 맞춰서 10월쯤 되겠죠?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쉽게 이 종목이 꺾일 것이냐, 특히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나 휴림 로봇 SPG가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간에 조금 많이 올랐었던 뭐 예를 들자면은 SPG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따라 추격 매수하긴 어렵겠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많단 말이에요. 오르지 않은 종목들. 예를 들면 뭐 휴일물복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제 한번 반등이 좀 나오는 타이밍이라 이런 종목들은 좀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 그리고 사실 차트 상황 봤을 때 휴일물복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에요. 많이 밀렸었죠. 근데 거래량이 최근에 갑자기 오늘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봤을 때 로봇주들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뭐 기관 청약 경쟁률 또 수준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다음에 개인 일반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그 이슈까지 해서 로봇주들, 기계주들은요. 상승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쉽게 꺾이진 않을 테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바닥에서 이제서야 좀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 9월 내내 시장에 마땅한 테마가 지금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제약바이오 쪽이나 관련해서 이슈거리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AI 뭐 쪽 관련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외에 좀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이 로봇으로 다 포진돼 버렸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쪽은 한동안은 지속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도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신규 종목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차트가 바닥이긴 해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환기 종목이라는 좀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추세가 좀 깨졌다고 판단이 되고 그 수급이 로봇주들로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흥구 석유를 비롯해서 휴림 로봇이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시세가 아직까지 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공략 지점들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매매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한 줄 뜨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로봇주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시세를 받지 못한 종목들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아프리카 TV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2%, 4%대까지 올라갔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흐름을 보시면 9%대 강세가 나왔었고요. 오늘 또 그 시세를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아프리카 TV가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게 최근에 추세에서 죽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에요. 이슈는 잘 아시겠지만 트위치에 대한 좀 문제가 생기면서 유저들이 아프리카 TV, BJ들도 아프리카 TV 쪽으로 넘어오고 유튜브 쪽으로 이제 다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하는 멸망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사상 최대 접속자들이 또 생겼던 모습을 본다면 성장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요즘에 나간 기사들 봤을 때 제가 하나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그 BJ들의 상위 1%가 소득이 매출이라고 표현할까요? 1년에 한 7억 정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상위 1%가요.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로 쳤을 때 어떤 직업을 하던 간에 상위 1%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7억의 돈을 가져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쪽이 또 이쪽 시장이라 뭐 힘든 경우도 있지만 뭐 잘만 열심히만 한다면 또 더더욱 또 이슈가 될 수 있다 보니 더 많은 또 BJ들이 양산이 될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매출 추이를 보니까 보세요. 재무 추이를 봤을 때 정말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3,150억 매출이었는데요. 올해 반기까지 1,594억이에요. 근데 하반기가 항상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가가 이제는 바닥을 좀 확인하고 꽤나 오래 횡보했거든요. 이 바닥에서
올려치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좀 크게 보자면은 완전 대바닥은 뭐 한 20년 차트 보면 이렇지만은 거의 한 2019년, 20년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 자리에서 봤을 때 매물벽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좀 꽉 차 있는 자리가요. 이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물벽 자리 고점 자체가 얼마냐면 한 10만 원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10만 원 자리 근처에서 다시 확대를 해보자면요. 자, 보시면 돌파하는 시점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올라가 주면서 10만 원 돌파 흐름만 한 번만 봐준다면은 위로 네,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아프리카 TV의 상승 흐름은 우리가 주목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요. 한번 추세를 탈 경우에는 10만 원대 이상의 슈팅 흐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조정이 나올 때에 대한 대응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좋게 보고 있고 저도 큰 조정이 한번 나온다면은 한번 방송이라도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TV를 하반기 기대감 속에 살펴봐야 되는 이유들 짚어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가격적인 매력 지점들은 저희가 노란 톡방 통해서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네 글자 걸려 있으니까요. 누르고 들어오셔야지만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징주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그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과 함께 이슈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김선은 전문가님과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오픈해두고 있습니다. 요즘 사칭하는 방이 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정확히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이제는 사업을 넓혀 나가겠다라는 이슈 속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방산주들과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지금 포트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종목들을 다 봤을 때 오늘 마이너스 크게 나는 것도 있고 이게 제가 종목을 거의 완전 끝바닥이라 판단하고서 그 바닥에서 실적주들, 하반기 실적이 좋은 회사들로만 선택을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포트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시장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자 말씀 주신 거에서 우선 현대 인프라코어부터 좀 하나씩 좀 보자면 추세 상황으로는 굉장히 좀 이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이 상황이죠. 작년 10월부터 바닥 다지면서 이런 상승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추세예요. 이 추세에서 조금만 이슈 받고 시장 안정되고 반등 나오는 흐름만 탄다면은 이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고점을 무조건 넘어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안 나올 수는 있어요. 한번 반등이 시작하면은 최소 한 달 정도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우선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바닥에서 현 추세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만약에 제가 대응을 한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전혀 문제도 없는 상황이고 이슈를 비롯해서 요즘 로봇과 기계 이슈로 같이 보신다면은 꽤나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매수하고 나서 사실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 볼게요. 지금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사람 기대 심리를 줬다가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종목이 된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종목 다 굉장히 잘 갈 거예요.
머지않아 조만간 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인 흐름이 좀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재밌는 점은 이게 뭐 나름 중국에서 지금 그 공무원들을 아이폰 쓰지 마라라고 나와줘서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이 아주 호되게 터지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대안을 중국에서 낸다고? 미국도 제재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일단 일반인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아이폰 쓰지 마.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애플이 급락이 나오고 오늘도 관련주들 급락이 나오는데 반면에 생각해보자면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반사이익이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그렇게 막 또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국 내 스마트폰들이 원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지만 근데 그것보단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반도체 방향성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인 성장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AI 이슈가 쉽게 죽진 않을 거예요. 그 매출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언제라고 말씀드렸냐면 10월 한 첫 주쯤이나 해가지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마 예상을 그래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튀어오를 건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FOMC가 있고요. 그렇죠? 금리 결정이 있는데 거의 동결하겠죠? 그다음에 추석이 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9월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큰 위기설 같은 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짧게 뭐 8월처럼 빠지는 시장은 아니고요. 짧게 조정이 나왔다 올라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관들, 외인들을 지금 8월 달에 원체 안 좋아가지고 좀 빠르게 종목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적 성과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9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잠깐 조정 나온다고 시장이 흔들린다고 우리 뭐 기관 외인들께서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손절 칠까요? 안 그런다고요. 시원하게도 추격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기회다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은 흔들리지 마시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버티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 연말 내년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제가 본다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때 그때는 좀 더 보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전에 이미 한번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쭉 뭐 2.5, 3%까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내릴 때는 이미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 시기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래봤자 6개월입니다, 여러분. 6개월 뒤에 시장을 예측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재밌고 좋은 시장이란 말이죠.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은 조금 짜증나고 힘드실 거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찬가지로 해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 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이슈들. 네. 자, 중국에서 공무원들 아이폰 쓰지 못하게 해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발적인 좀 저는 이슈라고 좀 판단을 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시 좀 움직일 거고요. 자, 못 사게 한다고 한들 잘 보세요. 아이폰 유저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매니아틱한 게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건 갑자기 바꿨으라고요? 오히려 반발이 심할 거고 어떻게든 사다가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은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노텍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나 오늘 자화전자 BH가 막 다 빠져버리는데 매수 기회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한번 올라서 제가 말씀드려서 많이 올랐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초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라 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다시 반등 나올 겁니다. 애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아이폰 15 발표할 건데 상당히 조금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꽤나 좀 많이 팔릴 것 같고 출하량 자체도 지금 뭐 약간 늦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아마 역대급 판매량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몇 개만 더 보죠. 자, 현대 로템이랑 좀 볼게요.
자, 현대로템도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또 빠져버려요.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가주다가 갑자기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매수 사인 드렸던 그 시점 정도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예, 근데 현대로템의 실적 지금 1000대 중에 20대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소주받은 물량에서 쉽게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요. 추세상으로 나오는 그냥 굉장히 이쁜 자리고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임이 지속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1, 2주 만에 탁 급등 나오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한 달, 두 달 정도? 어차피 로템이나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면서 한번 올려치기 시작하면은 이런 그림 볼 수 있습니다. 언제? 4월 달 같은 그림이나 11월 같은 그림이나 작년 뭐 7월이나 8월 같은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요거 기다리시면 돼요. 요 그림 나오고 나면 쭉 갔다가 한번 윗꼬리 달거나 음봉 크게 나오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돼요.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하락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말씀드리고 오늘 바로 빠지긴 하는데 추세 이탈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흔들렸던 건 있지만은 이런 종목들 오히려 다시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건 뭐가 있냐면 외인과 기관들 입장에서 종목을 볼 때 항상 뭘 봅니까? 모멘텀과 사야 될 타이밍들을 같이 한번 보는데요. 자, 수급 상황 보시면 굉장히 기관 매도 많아요. 네. 그렇죠? 정말 많아요. 외인까지 어제도 매도가 나왔어요. 자, 근데요. 다시 되돌리면서 매수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을 찾을 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대형 방산주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반기 실적 열려있죠? 내년 실적 엄청나잖아요. 그 포인트 보신다면은 조만간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종목들 다 안 좋아요. 시장 자체도 좀 재미없고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바로 반등 나올 거고요. 제자리 찾아갈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번 주 들어서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멘탈적으로도 관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을지 멘탈적인 부분까지 케어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김선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FOMC 전후로 해서 흐름들은 어떻게 나올지 까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뭐 보툴리늄 톡신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휴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충분히 조금 조정을 받았다는 판단이고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등락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약간 좀 힘들긴 했지만 다시 돌려세우는 포인트가 나오는 그림이 최근 오늘 어제부터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적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내년도 나오고 계속 갱신입니다. 갱신인데요. 전체 차트에서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차트 보세요. 이게 이거 본 거예요. 전 딴 게 아니라 이거 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런 종목 되게 주목하셔야 돼요. 2017년부터 차트를 보자면요. 몇 바닥이 보이시나요?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거의 현재 한 10만 원 정도 부근을 가지고요. 큰 대바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닥. 크게 보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네 번, 이번이 다섯 번째 정도라 뭐 더 여섯, 일곱 번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더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돼요. 근데 지금 좀 전 말씀드렸죠.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해요. 매출 이익을 계속 갱신해요. 자, 그런데요. 주가 여기 있어요. 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간 여유를 좀 두고서 종목을 대응해보고 그냥 이거 넣어놓고 1년, 2년 보셔도 상관없는 종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현 상황에서. 그런데요. 이슈가 최근 보시면 제약바이오 쪽 이슈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휴젤 같은 경우에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생겨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과감한 베팅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종목을 한 종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 반등이 나온다면은 개인적인 단기 고점 자리는 이 자리 정도, 여기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 정도 노리고 휴젤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중 바닥, 3중 바닥도 아닌 5중 바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 부분에서 어디까지 목표 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이렌시스 알아봤습니다.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아프리카 TV 알아봤습니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 속에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선은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휴젤 짚어봤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후장까지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하게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입장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뒀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은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